48번에는 인화점 영하 37도씨 물질로 구리, 은, 마그네슘 등의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물질인 금속 아세틸라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인화점 영하 37도씨 물질은 산화프로필렌으로서 수은 그룹하죠. 수은, 은, 구리, 마그네슘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역시 구리, 은, 마그네슘 접촉하면 위험한 물질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수나물입니다. 근데 얘는 인화점이 영하 38도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인화점 두 개로 구분을 해 두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있는 얘가 바로 산화프로필렌 CH3, CHO, CH2.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뭐냐면 디에틸케톤이라 불리는 물질입니다. 디에틸케톤. 얘는 이황화탄소고, 4번은 벤젠이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49번에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저장할 때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조, 물을 담아놓은 공간에 위험물 탱크를 저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이황화탄소죠. 답 3번입니다. 이건 많이 했던 부분이죠. 얘가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게 되면 C가 O를 만나서 CO2 나오고 SO 만나면 SO2. 얘가 바로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황화탄소를 저장한 탱크가 있으면 얘는 물을 담아놓은 수조에다가 넣어둡니다. 이 수조 두께가 바로 0.2m 이상이 된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50번.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 탱크의 탱크 용량이 19,000리터일 때 칸막이는 최소 몇개 설치하는가? 칸막이는 4,000리터마다 한개 설치합니다. 칸막이, 구획된 칸은 용량이 4,000리터거든요. 그렇다면 요만큼이 4,000리터. 이것도 4,000리터. 이것도 4,000리터. 여기도 4,000리터라면 16,000리터니까 여기다가 3,000리터를 더하면 총 19,000 되겠죠. 칸막이는 하나, 둘, 셋, 네개 필요하겠죠. 답은 3번. 5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 제일 낮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톨루엔으로서 제1석유류고요. 두 번째는 스틸렌입니다. 얘는 제2석유류고요. 3번은 메틸 알코올이죠. 분명은 알코올류입니다. 4번이 아세트 알데히드. 특수 인화물에 속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각각의 물질의 인화점 몰라도 가장 낮은 인화점은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특수나물이죠. 얘는 영하 38도씨 물질이다. 답은 4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황린이 자연발화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것은 황린은 3류 위험물로서 자연발화성 물질이죠. 자, 왜 자연발화할까요? 이건 끓는 점 낮고 증기압 의미 없고요. 인화점 낮고 발화하기 때문에 인화점 상관없습니다. 발화는 인화점 상관없다. 3번에 조회성 강하고 공기 중 수분에 의해서 쉽게 분해한다. 이건
물과 만나면 분해한다. 주로 인류에 대한 개념이거나 혹은 물과 위험한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황리는 물에 보완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4번에 산소와 친화력 강해서 잘 받아들이고 발화 온도, 착화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는 다음 염산칼륨입니다. 몇 유 위험물입니까? 제1유 위험물입니다. 틀린 거 물었죠. 촉매 없이 가라면 주로 염소산이 들어있는 칼륨들은 분해 온도가 400도씨 맞습니다. 1유니까 열분해 시키면 뭐 나올까요? 산소 발생하고요. 1유니까 타지 않겠죠. 불연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소산과 함께 칼륨이 들어있으면 물에는 녹지 않더라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